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쌤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하나를 골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댓글은 이겁니다. 아크릴 물감을 요즘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네일하는 데에서. 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옛날에는 60년 정도 썩지 않는다고 했어요. 6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합성수지,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낸 게 아크릴 물감이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은 비닐막을 쌓을 수 있는 수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담벼락 같은 데도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벽지, 나무 여러 군데다가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매니큐어도 합성수지 성분이 들어있죠. 네,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젤이나 일반 매니큐어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더 압착력이 심해져요. 일반적으로 합성수지가 이렇게 쌌어요. 싼 위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게 밀착력이 더 높아지면서 프레스처럼 확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력이 일반 매니큐어를 한번 발랐을 때보다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위에다 그린 다음에 탑을 바르고 유지되는 기간은 일반 매니큐어는 이틀, 3일이면 지워져요. 끝이 지워지면서 다 부셔지고 없어지는데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지붕칠을 얘기를 했었어요. 지붕 위에, 슬레이트 지붕 위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어떤 집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어떤 집은 자연스럽게 풍화작용이 일어난 것처럼 색깔이 바라면서 지워지더라. 그거는 이 수지 성분이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갔느냐 적게 들어갔느냐 그 차이거든요. 너무 좀 저렴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싼 제품들은 똑똑 떨어져 나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화장품 코너나 이런 데 좀 저렴한 거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거 사서 바르면 뚝 젤처럼 정말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매니큐어 샵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금액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젤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시지만 저희 때 내일 일반 매니큐어 팔리쉬를 구입하려면 가격이 2만원에서 3만 5천원, 어떤 거는 4만원이 넘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풍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끝이 살살살살살 지워져서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또 해놓으면 이게 위에서 누르고 또 한 번 눌러줬기 때문에 덜 벗겨지는 거예요. 일반 매니큐어가 이틀 갔다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회원들 중에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핸드페인팅을 하니까 그림을 그리시는데 일반 매니큐어에 그림을 그려서 농사도 지십니다. 그냥 동네 텃밭, 우리 집 앞에 텃밭이야 이랬는데 배추 200포기 심어요. 텃밭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들이 젤을 하다가 손톱이 다 망가져서 지금은 일반 매니큐어밖에 안 하시는데 일반 매니큐어를 해도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 2주 후에 오셔도 만약에 바늘을 조금 덜 했다 그러면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오세요. 그래서 끝만 살짝 지워진 상태, 길어 나왔으니까 끝만 제가 갈아드리고 다시 탑코트 발라서 보내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마술사처럼 잘하는지 제가 아주 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솜에다가 리무버를 살짝 적셔가지고 꾹 누르면 지워져요. 살짝 얇게 살짝 한번 닦아주면 누렇게 변색된 게 정말 깨끗하게 지워지거든요. 살짝 탑코트 부분만 지우는 거죠. 탑코트를 전체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찌꺼기만, 지저분한 부분만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탑을 다시 한번 발라서 보내드립니다. 물론 돈도 못 받아요.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손톱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없거나 그러시면 제가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두 달까지도 해봤어요. 그분은 젤을 한 건지 이게 일반 매니큐어를 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가시면서 미안해하니까 뭐 도토리 묵도 써다 주시고 뭐 김치도 갖다 주시고 먹을 것도 먹으라고 막 챙겨주시고 그러는데 동네 언니 같아요. 네. 저 친한 언니처럼 그렇게 지금도 잘 해주시고 있고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 2주 이상은 지워지지 않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위에서 꾹 누른 프레스보다 요즘은 뭐 집성목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나무를 겹겹이 붙여 꽉 눌러주면 그 어떤 나무보다 더 단단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 매니큐어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한 번 더 얹어가지고 꽉 잡아줬으니까 지워지질 않는 거죠. 잘 지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래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이 얼마만큼 가느냐. 60년 가는 거죠. 60년. 네. 손톱에 발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60년은 못 갑니다. 60년 갈 수 없어요. 단지 이틀 정도 갈 수 있는 거를 2주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2주 갈 수 있는 거 한 달, 한 달 갈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는 거지. 이게 뭐 마술사 아니거든요. 아크릴 물감이. 그렇지만 그냥 벽에도 그림 그릴 수 있고 나무에도 그릴 수 있고 뭐 도자기에도 그릴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감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더 기간이 오래 유지된다는 거. 전 이제 경험상, 경험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젤을 하시고 나서 젤을 하고 나서 내가 매니큐어 위에 그림을 그리는데 오래 가니까 젤에다가 젤로 그리면 일단 가격이 세지잖아요. 비싸지니까 오래되신 단골분들한테 아우 내가 그냥 그림 그려줄게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젤 초창기 때 나온 젤 같은 경우는 이게 젤끼리 서로 맞지도 않고 호환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서 탑젤을 발랐는데 오그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못 그리겠다. 근데 요즘 나온 젤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변하면서 젤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크릴 물감하고 합성수지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도 호환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탑젤로 발랐는데 오그라들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뭐 스톤도 붙이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전문가니까 물론 스톤도 전문가죠.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스티커 붙이는 거, 스톤 붙이는 거. 전 세상에서 그게 제일 어려워요. 정말. 차라리 붙들고 그림 그리려면 쉬운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매출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건 너무 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그림을 그리던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림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탑젤을 바르니까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뭐 저도 쉽게 가는 거죠. 요즘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 이제 좀 잘 보이지도 않고 스톤 붙이려면 손도 덜덜 떨리고 뭐 요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잘 못하고 저희 딸이 이제 팩트를 막 날릴 때가 있어요. 엄마는 뭐 할 줄 모르지 않냐 뭐 이런데 맞습니다. 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요즘 하는 스타일들이 제일 어렵긴 한데 아크릴 물감은 그만큼 유지력도 좋고 또 저만의 그런 노하우 제가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아트를 해드릴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하면 얼마나 유지되냐 뭐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갑니다. 기존 기간 가는 거에 조금 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젤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붙였다. 그거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 네, 젤 유지 기간 동안 그냥 유지가 될 뿐이지 아크릴 물감을 그렸다고 해서 젤이 더 유지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일반 매니큐어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만 기간이 더 유지가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제 영상 중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거 보고 쉬운 거 하나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마 조금 네 고객님들도 색다르니까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